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이수하라고 합니다. 수아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풀어요? 아, 저는 아이돌 좋아해서 아이돌 영상 보면서 풀어요. 가수 김종현 엄청 좋아해요. 수아를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손님이 있어요. 진짜요? 누구요? 네, 오늘의 손님 들어와 주세요. 수아야, 안녕. 어, 말도 안 돼. 반가워. 진짜예요? 진짜죠? 많이 놀랐어요? 네. 어때요? 영상으로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네.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 진짜 백배총배 잘생겼어요. 진짜요? 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저한테는 이런 말 해주는 게 너무나 감동이어서 아, 너무 고맙네요. 네. 어, 수아도 그러면 이제 뭐 대학 오디션 요즘 아.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공부 같은 거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좀 집중해서 시간을 많이 쏟아 넣어야 하는 시기인데 점점 체력도 안 좋아지고 집중력도 계속 안 좋아져서 그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부만 하다 보니까 수아는 만약에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공부가 좀 잘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 편이에요? 그냥 앉아서 어떻게든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물론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많아서 그럴 때는 아, 공부 잘하는 약이라도 먹어야 하나? 공부 잘하는 약이요? 네, 친구들 중에 먹은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집중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주변에 그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반 친구들 중에도 한 네다섯 명 정도 있어요. 네다섯 명이요? 네. 아, 진짜 꽤 되네요. 네. 아,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어쨌든 아이돌 분들은 식단 관리를 엄청 빡세게 하시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조금만 먹고 못 살 것 같거든요. 혹시 나비약 같은 거에 대한 유혹은 없으셨어요? 다이어트 약 말하는 거죠? 맞아요. 혹시 수아는 나비약이 마약의 한 일종인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나비약은요, 마약의 일종이어서 먹으면 살이 안 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식욕을 억제해서 음식 섭취를 줄이게 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심해서 환각을 보거나 불면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약인 거죠.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처럼요. 그러면 공부를 잘 하는 약도 마약인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은 ADHD라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한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이 약을 단순히 집중력만 올리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두통 그리고 불면증이 찾아올 수도 있고 더욱더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오남용하면 안 되는 약입니다. 저는 그냥 소화제나 두통약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수아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집중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서 지름길처럼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로 약은 지름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표가 있어도 노력하는 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연습생 생활을 3년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춤이 가장 힘들었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도 않았었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했었죠. 진짜 그럴 때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속상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거 100번 해봤어? 라고요. 근데 사실 말로 100번이야 쉽지 실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가 저한테 너 교과서 100번 읽어 이러면은 손절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같은 파트를 100번씩 추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랬구나. 진짜 너무 멋있어요. 고마워요. 저의 목표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음악을 들려주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더 빠르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지름길이 있다고 헛된 희망을 주는 유혹들이 나타나죠. 사실은
그게 진짜 진행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돼요. 지금 돌이켜보면 진행길이라고 했던 그 유혹들은 사실 미로였던 것 같아요.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진행길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순간에는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을 먹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나비약을 먹어서 다이어트가 잘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노력해도 집중이 잘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집중하는 걸 잠깐 멈추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몸도 움직여주면서 몸과 머리를 식혀주면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100번 해보는 거고요. 아, 안 돼. 100번은 안 돼요. 어쩌면 100번 전에 이룰 수도 있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수아 수능까지 파이팅! 파이팅! 순간의 유혹들로 약 같은 것에 절대 손대지 않기로 약속!